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오늘은 강원도 영원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를 만나보고 자 가시죠. 아 바로 저 앞에 소원을 심취해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. 영월 산솔마을입니다. 언덕 사이로 시덤이 져있는 저 소나무 그랬을까 말림이 산솔마을이네요.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올라가 이게 수령은 한 270년 언덕을 올라가면 멀지 않아요. 그래서 뜨겁뜨겁 거의 다 왔다. 내 소원이 여기에 소원을 여기에 빌어보세요. 건강도 빌어보시고 돈도 많이 들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빌어보세요. 이 나무는 아마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겁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말을 내놨겠어요.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라고. 아, 예,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. 거짓말 안 하게 생겼네. 안개 자욱한 시간에 뭔가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. 이 소나무를. 내가 필요해야 될 소나무에 다 소원이 너무 많아. 여러분도 같이 한번 빌어보시죠. 이 소나무 진짜 소원 들어준다니까.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. 저도 처음 소원 빌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소원을 쭉 빌고 소나무 그 정말 잘생겼네요.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가 힘들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를 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